안녕하세요. 박과장의 금융톡톡 박과장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월 70만원씩 5년간 납입하면 5천만원을 모을 수 있는 청년 도약 계좌입니다. 대선 때부터 공약으로 걸어서 화제가 되었던 상품이기도 한데요. 어느새 확정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괜찮은 상품일지 청년 희망 적금에 비해서 무엇이 나은지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년 도약 계좌는 현 정부에서 청년의 중장기적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매월 최대 7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최대 금액을 만기 5년을 납부하면 금리와 정부의 기여금을 제공받아서 5천만 원가량을 수령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공약 당시엔 소득 제한이 없다는 말이 있었는데요. 7,500만 원이라는 개인 소득 기준이 충족되어야 하고요. 본래 10년 납부 시 1억 원이 모일 수 있게 하겠다고 했으나 재정상 5년에 5천만 원 목표액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세한 가입 대상을 살펴보면요. 2023년 기준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 중 개인 소득이 7,500만 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이 180% 이하를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위소득 같은 경우 2023년 중위소득표를 기준으로 1인 가구일 경우 약 370만원 가량 되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본 상품의 경우 만기 후 금리와 정부 기여금이 합쳐진 금액을 받게 되는데요. 금리의 경우 현재 변동이 너무 커서 나중에 확실시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로선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저소득 청년의 경우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셔야 할 부분은 정부 기여금의 지급 구조인데요. 크게 말하자면 연 소득이 낮을수록 낮은 지급 한도와 높은 매출률로 구성되어 기여금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급 한도는 해당 상품 가입 시에 최대 기여금을 받기 위한 최소 납입 금액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소득이 낮아 금액을 조금만 납입하더라도 매출률을 높여서 정부의 기여금을 최대한도까지 받을 수 있도록 설정한 것이죠. 만약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일 경우 지급 한도인 70만 원을 모두 납입해야 3%의 기여금을 부여받아 약 2만 1천 원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40만 원만 납입해도 6%의 매칭 비율이 적용되어서요. 기여금 한도인 2만 4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이자 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소득이 7,500만 원 구간에 계신 분들도 기여금은 없지만 비과세 혜택은 주어진다고 합니다. 조건을 토대로 예를 들어 계산해 보면요. 만약 총 급여가 3,600만 원이고 금리가 6%라고 가정해 봤을 때 월 70만 원씩 납부하면 원금은 4,200만 원, 이자는 640만 5천 원이 됩니다. 따라서 만기 원리금이 4,840만 5천 원이 되고요. 여기에 급여 3,600만 원에 대한 기여금을 적용시키면 2만 3천 원씩 60개월 총 138만 원의 추가 수익이 발생하게 되고 총 수령액은 4,978만 5천 원이 되게 됩니다. 추가로 이자에 대해 약 98만 6,370원의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즉 주요 내용으로 언급된 5년 납입 시 5천만 원 수령이라는 키워드에 맞게 다양한 급여에서 이자와 기여금을 포함해 5천만 원에 걸맞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중도 해지를 할 경우엔 본인의 납입 금액 외에 다른 부분은 수령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지 사유가 특별 중도 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면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 모두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가입자가 사망했거나 이주했을 경우 가입자의 퇴직 등 청년 희망 적금과 비슷하지만 청년 도약 계좌에서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에도 혜택을 모두 받으며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득과 관련된 부분이 많아서 청년분들께서는 소득이 변할 경우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가입 당시 최초 상황이 비대면 심사로 진행 후 결정되고요.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유지심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유지심사 결과 개인소득 6천만 원이 초과할 경우 다음 유지심사 시까지 기여금 지급이 중단된다고 하네요. 하지만 가입 시 개인 및 가구 소득 요건을 충족했다면 비과세 혜택은 만기까지 유지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구원의 경우 불이익 방지를 위해서 변동사항이 미반영된다고 하는데요. 개인 및 가구 소득은 직전 과세 기간에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 과세 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또 청년 희망 적금과 동시에 가입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불가합니다.
하지만 청년 도약계좌의 경우 올해 6월부터 매달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청년 희망 적금 만기 후 청년 도약계좌에 가입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 밖에 청년 내일 저축계좌나 내일 채용공제 등 청년 지원 상품들은 동시가입이 허용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총체적으로 봤을 때 청년 도약계좌라는 상품은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우선 청년들이 정기적인 납부로 목돈을 마련하기에 나쁘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월 70만 원을 5년간 납입하면 원금 4,200만 원에 대략적으로 800만 원가량 특혜를 준다는 것인데 일반 적금 비율에 비하면 충분히 좋은 조건이라는 것이죠. 또한 원금 손실의 리스크도 없고 비과세 혜택까지 존재하니까요. 투자를 잘 못하는 사람의 입장이라면 괜찮은 상품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만 납입 기간이 너무 길다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이전에 청년 희망 적금의 경우에도 납입 기간이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중도 해지 비율이 매우 높았는데 다양한 이슈로 돈이 들어갈 일이 많은 청년들에게는 5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긴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중간에 해지할 경우 아무런 혜택도 볼 수 없기 때문인데요. 이제 긴급한 자금 수요가 생기더라도 만기까지 유지를 할 수 있게끔 예적금 담보 부대출 등의 방안을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5년 뒤 큰 수익을 낸다기보단 일정 금액의 돈을 저축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신다면 나쁘지는 않은 조건 같습니다. 추가로 해당 상품으로 인해서 지출을 줄이는 습관이 형성된다면 장기적으로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과장의 금융톡톡이었습니다.